20번째 엑서사이즈는 캣앤 마우스 게임. 고양이와 마우스, 생쥐라고 해야 되나요? 생쥐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우스는 도넛을 쫓아가는 걸로 할까요? 그래서 a 마우스 chases a donut. 도넛을 잡으러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가 when the mouse touch the donut, 도넛을 터치하게 되면, 그죠? 마우스가 도넛을 터치하게 되면, 그러면은 스코어, change score by one, 스코어를 1만큼 올리는 거예요. 물론 스코어는 처음에는 제로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when the score 점수예요. 점수가 becomes 5, 5점이 되면 you win, 그죠? 점수가 5점이 되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if cat이에요. The cat touches the mouse. 고양이가 마우스를 닿게 되면 touch죠. 그러면은 you lose가 됩니다. You lose. 요런 프로그램 만들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먼저 한 절반 정도 코딩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이 여기 있어요. 이 영상을 참고로 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점 완성한 코드를 완성하는 것이 이번 엑서사이즈입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볼까요? 해서 첫 번째, 이게 우리가 세일보트였잖아요. 그리고 세일보트라고 하는 것은 세일보트, 세일은 바람을 따라서 움직이는 돛을 세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보트는 물에 떠 있는 것을 보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돛을 가지고 있는 보트를 세일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펜 세일보트라고 하는 지난 에피소드, 지난 연습 문제였죠, 그죠?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파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이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에 있는 고양이는 지울 거예요. 지우고 새로운 캣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에서 캣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 캣, 캣2죠. 캣2인데 이름은 캣으로 그냥 할게요. 캣, 이 캣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마우스도 추가를 합니다. 마우스 추가하고 얘가 마우스예요. 자, 마우스와 캣. 일단 캣은 여기 좀 둘까요? 그리고 마우스는 여기 좀 두는 걸로 하죠. 그리고 도넛 하나 추가를 할게요. 도넛. 여기 있네요. 도넛은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사이즈를 한30 정도로 해볼까요? 예, 30 정도. 그러니까 고양이, 쥐죠. 쥐는 도넛을 잡으러 가고 쫓아가고, 고양이는 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고양이한테 잡히기 전에 도넛을 5번을 먹게 되면은 생쥐가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스코어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variable 들어가서 make a variable, score 하나 만들어주고. 그죠? 현재 스코어는 제로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바탕 화면도 만들어줄까요? 스테이지 들어와서 백 들어와서 이번에는 필 부분 있잖아요. 얘를 요런 식으로 해보고, 요런 식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자, 세 번째로 해서 색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 아무 색상이라도 좋은 색상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데, 요렇게 해서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오, 잘못했습니다. 사각형이고, 테두리는 없어도 되겠죠? 테두리는 없는 걸로. 여기 없는 거죠, 그죠? 여기요. 자, 그렇게 하니까 요런 윗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색깔이 좀 달라졌죠? 다른 색상.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바로 위에 있는 세 번째 예입니다. 두 번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하면은 왼쪽하고 오른쪽이 좀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미 그려뒀으니까 뭐 그렇게 하긴 힘듭니다만, 바꾸려면은 얘를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죠. 그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얘 있잖아요. 얘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을 안 했네요. 얘를 선택하고 맨 오른쪽에 있는 얘, 이 아이콘을 선택하면 이런 그림이 돼요. 그죠? 어떤 그림이든 다 이쁘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골라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저는 이 그림이 이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들어왔어. 들어왔습니다. 고양이가 있고 쥐가 있고 도넛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우스가 움직이는 방법, 그리고 쥐가 움직이는, 아니죠, 캣이 움직이는 것과 마우스가 움직이는 걸 조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우스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마우스 얘는 부지런히 왼 클릭, 클릭했을 때, 이벤트 클릭했을 때 포인트 인 디렉션은 어떻게 되나요? 마우스를 향해야 되겠죠. 포인트 투와즈, 그러니까 마우스 포인트가 아니라 마우스 1 되어있네요. 마우스 1도 이름을 우리가 마우스로 가져줄게. 마우스. 그죠? 항상 포인트 투와드 마우스, 마우스를 향하고, 그리고 무브 10스텝은 너무 빠르니까 3스텝 하는데,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해야 되니까 포에블이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if 넣어줄까요? 만약에 터칭 마우스, 마우스 포인트가 아니라 마우스입니다. 마우스에 닿게 되면, 그러면은 게임 오버가 돼야 됩니다. 게임 오버 되기 위해서 여기 뭔가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뭘 어떻게 넣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마우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우스는 부지런히 이 도넛을 향해 쫓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우스를 선택하고 이벤트 맨 클릭 됐을 때 우리가 얘의 방향은 이 마우스로 조정할 거예요. 마우스의 방향을 마우스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얘는 모션에서 포인트 투와즈, 이번에는 마우스 포인트예요. 마우스 포인트를 따라가고, 그래서 무브 어떻게 되나요? 모션에서 무브 좀 빠르게, 그죠? 5나 6, 그죠? 고양이보다 빨라야지 도망갈 거 아니에요. 우리 고양이가 3스텝이었으니까 마우스는 6스텝 하고, 그리고 마우스의 크기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50 정도로 줄여주고, 그죠? 고양이도 너무 크죠? 고양이도 얘는 한 70 정도 줄일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이거 마우스, 이것도 마찬가지 포에버 계속해서 이 동작을 반복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한번 볼까요? 클릭해서 하면은, 자, 마우스는 부지런히 마우스 포인트를 향해서 잡으러 오고 있죠, 그죠? 근데 고양이한테 잡히면은 마우스는 사망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그리고 이제 도넛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넛에 닿게 되면은 스코어가 1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벤트에서 왼 클릭하고 터칭, 세팅에 터칭 마우스 포인트가 아니라 마우스에 닿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는 뿅 사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룩에서 하이드 그죠? 사라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다시 등장해야 되겠죠? 뭔가에서 등장하는 것보다, 하이드나 하는 것보다 그냥 새로운 장소로 가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go to random position, 그죠? random position, 어디론가 새로운 포지션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컨트롤에서 if 문장 가져오고, 만약에 마우스에 타칭 되면은, 그러면은 go to random position으로 가는데, 그냥 랜덤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코어를 1점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change 스코어 1점 올려주고, 처음에는 스코어가 0여야 되겠죠? set 스코어 0, 처음 시작할 때는 스코어는 0로 시작하고, 그죠? 그리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컨트롤에서 forever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반복. 자, 요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점수가 5점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점수가 if 문장 한번 더 할까요? if 해서 만약에 스코어가 5점이면은 operator equal 가져야 되겠네요. 그리고 variable에서 스코어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줍니다. 점수가 5점이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이긴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코드 여러분이 이겼다는 메시지가 들어가든가 해야 될 것이고, 화면이 바뀌어서 you win 혹은 lose가 붙여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동작하는지는 볼까요? 어디 얼마큼 동작하는지 볼까요? 자, 마우스 타니까 아이고 고양이가 너무 빨라요. 고양이 속도를 좀 줄여줘야겠다.
자, 왔어. 얼른 닫고, 또 얼른 도넛 먹고, 저 고양이를 유인을 하고, 유인한 다음에 다시 먹고. 잘하고 있네. 그죠? 자,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뭐 동작 안 하는 게몇 가지 있죠? 일단 스코어도 보시면은 이렇게 0에서 변함이 없어요. 스코어가 올라가야 되는데, set 스코어 제로에서 change my variable. 그렇죠? 스코어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스코어 고쳐줘야 듣고 랜덤 포지션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워야 될 부분, 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채우고, 그리고 마찬가지 고양이에서도 고양이가 마우스 터칭 하면은 게임이 끝나도록 이 부분을 채워야 될 것이고, 마우스는 채워야 될 부분이 없네요. 마우스는 다 됐습니다. 여기다가 사운드만 하나 추가하면 되겠죠? 한번 나머지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